그럼 50ml 자갈이 안 세게 조금 더큰 거를 까는 거야. 이만한 거. 이만한 거 하고 이만한 거 하면 그 50ml 안 내려가잖아. 그러면 또 요만한 돌이 안 내려가게 이만한 돌을. 이게 돌산판 역할 하네요. 아니, 구들장. 구들창. 그래서 왜이 막돌은 겜돌이나. 겜돌로 안 사니까, 백돌도 없으니까, 좀큰 돌이 고래 바닥에 좀 묻히도록. 그래, 이게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한 3분이 묻히도록. 진짜 단열 잘, 저 축열 잘 되게 뜨셔요. 이 사이에 열이라는 거는 미세한 구멍이라도 다 돼가니까, 진짜 좋은 구들이에요. 선생님, 저기 이게 사춤이 구들장만 어렵겠습니다. 가지고 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사춤을 할때 어떻게 예? 합니까, 그럼 저거? 생각해봐요. 사춤을 할 때? 이 50ml 나왔잖아요. 그럼 50ml 나왔는데, 한 1cm 정도 공간 있는 요만한 또 자갈을 치우고, 또그 사이에는 모래라도 살치우면 그냥 사춤이 다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바로 미장원 되는 거지. 나중에 밟을 때 이게 삐걱삐걱 삐걱삐걱 되면서 하지 아니? 않을까요? 서로 이렇게 딱 물리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다. 밑에는 이 짱방가 나잖아, 고래 바닥에. 옆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물딱 작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여. 이게 다 놓은 거예요. 이 끝이네. 근데 질문 좀 해봐요. 아까 요거 선생님 잠시만요 좀 올릴게요. 빨리 씻는 거예요. 저게 지금 3에 4m 방이지 않습니까? 4m 10에 2m 80.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한 3에 4m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인데, 4m 3m 방이야. 예예예. 내경이 그런 거 이제. 예, 그럼 여기는 무조건 돈산판을 이렇게 딱한 겹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긴 방일 때만 이렇게 세 겹이고 여기는 그냥 한 이것도 세개 하면 겹이면. 좋지. 세 개면 1m 50인데 이 방폭의 거의 반절을 돈산판으로 하는 거라서 그게 축이 많이 되면 좋잖아. 세개 해도 상관없. 불이 여기로 들어가더라도 여기로 안 가, 불이. 벽 사이에는 여기만 건조하지, 여기는 건조 안 하잖아. 거기 불이 일로 안 가고, 이 건조한 이 안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야, 소문지나. 그래가지고, 들어간 열기는 계속 하는데, 조금 먼저 들어간 건 시그가 밑에 땅에 까란자가 나온단 말이야, 이. 그걸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에? 뜨신 것이 계속 들어가면은, 높으면 빠지겠지만은 계속 들어가면 새로운 뜨신 것이 계속 받아주면은 먼저 들어간 거는 밀려 1도라도 나오지.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 까란자가 밑에 기가 나온단 말이야. 기가 나와가지고 배에 넣어가가는 싹 뜨네. 그리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냉습을 이제 밀고 이해가 나간단 되겠어. 말이야.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워도 열기가 일로 안 가는 거예요. 이 돈산판 이만 있어도 이 열기 일로 안 간단 말이야. 요러면 전부 다 냉습인데. 여기가 배연이 있는 것 때문에 바로 일로 나가야지 더 빨리 가겠지. 돈산반이 가까우니까. 네. 선생님,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게 계속 한 시간이고 계속 떼다 보면은 이 배연너도 얼추 달궈졌기 때문에 냉습기가 빠졌기 때문에 아궁에서 계속 집히면은 배연너로 바로 가는 그런 염려는 없나요? 그렇지. 아, 그게 뭐. 냉습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냉습이라는 무한정 나오니까. 한번 밀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의 냉습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굴뚝은 그러니까 안 틀리고 여기까지 더 커졌다. 달궈지려면 시간이 굴뚝은 안 많이 틀리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도자기가 4일 동안 불을 떼잖아요. 네? 붉은 불이 나오도록 굴뚝에. 그러니까 1시간 반을 뗀다면은 한 이만큼은 달가지겠지. 결국은 여기서 또 막고 있으니까는 일로 들어간다. 그러면 불이 꺼지고, 날마다 그러니까 괜찮지. 1시간 떼가지고 열기가 배에 넣어 이까지 그냥 완전히 뜨거워지가지고 나간다면은 좋지. 여기가 많이 안갈 수가 있지. 근데 습기는 여기서 열이 들어가면 다 습이 되니까. 열이 들어가면 자꾸 습기가 생기니까. 1시간 반 뗀다면 한 이만큼은 열기가 이렇게 가겠지. 근데 여기는 계속 이거를 밀고 나가려면 한 하루 몇 시간 떼야 되니까
그래 안 되잖아. 그게 이제 떼다가 말고 떼다가 말고 하니까 이게 세 개 깔아도 괜찮다. 그게. 이제 얼른 생각하면은 요 진짜 코앞인데 일로 가지 누가 이까지 가겠느냐 이 생각이 들지. 예. 냉습을 생각해라 말 냉기와 습기를 하나만 해도 뜨끈뜨끈하죠. 그치 뭐 하나만 해도 괜찮지 민박이니까 그 안 해도 의 흙을 좀 찌면은 좀 가는데. 예. 하나만 해줘도 옆을 퍼지가 가고 아랫목이 넓게 뜨시라는 이것이 추결 기능은 그거 세 개 하는 게 좋고 돈삼판은 하나만 해도 확 받치면 바로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퍼지가 이렇게 가속이 붙으니까 이 정도는 퍼지지지 불 힘이. 네. 주결 문제다. 주결 문제. 네. 그리고 구두장도 약간 이렇게 놓잖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불이 잘 가지 그걸로.